사랑하는 메가섹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학영역 김성은입니다. 자,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죠? 지금 이거는 말이야, 사실은 여러분과 아무 상관없는 게스트야. 근데 그냥 공부하다가 밥 먹다가 그냥 잠깐 보면서 피식 웃으라고 잠깐 올리는 건데. 제목이 뭐야? 시불개 표지 골라주세요? 이게 뭔 소리야? 갑자기 뜬금없이 시불개 표지를 뭐 골라달라 그래요? 라고 얘기하는데, 봐봐, 잠깐. 이제 여러분들 올해 수능 슈퍼 초 대박 나가지고 좋은 대학 갈 거고, 대학 가가지고 여러분 아르바이트 뭐 할 거야? 과외. 과외 해야지, 그치? 과외. 그 중에서 수학과외도 할 거야. 할 거라고 믿어. 그럼 여러분 이제 이런 얘기 들어봤지. 지금 현재 요 수능 체제는 이제 여러분 후배, 그 다음 후배까지야. 후배까지. 다시 말하면 2027년이 되죠. 이때가 이제 2028학년도가 되는 거든. 2027년이 되겠지. 지금 2024년이니까 5년, 6년, 7년. 요때 교과 과정이 바뀌어요. 그렇지? 그럼 이제 수학은 어떻게 바뀌냐면 수원, 수투, 지금으로 말하면 그다음 팍통. 미적 기하는 사라지고 요렇게 세 과목 요것만 봐. 문과, 이과 할 거 없이 전부 다 이걸로.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이거야. 그냥 지금이랑 똑같은데 거의 비슷해. 물론 몇 개 과목이 들어갔다 나왔다는 하는데 그냥 지금이랑 비슷하다고 보면 돼. 비슷한데 거기서 지금은 이제 미적, 기하, 확통을 선택하잖아. 그치? 근데 미적, 기하는 사라지고 이제 확통으로 다 통합돼. 확통으로. 네. 확통은 김성은 아시죠? 이제 하여튼 여러분 대학 가서 봐요. 이맘때 알았어요? 이때 뭐 이제 남학생들은 군대 가 있을 수 있나? 여학생들은 이제 막 4학년 3학년 이러고 그때 하여튼 이렇게 돼.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또 이제 여러분이 어차피 대학 가서 이제 그 과외도 하고 막 하겠지만 쌤은 이제 여러분들 대학 가고 이제 그 다음에 쌤은 계속 이제 강의하고 선생님 목표가 70살까지 강의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쌤은 계속 강의할 거 아니야. 그럼 이제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쌤이 또 이때 얼마나 열심히 지금 준비하고 있겠니? 그치? 그래서 원래 선생님 커리 중에서 무조건 되는 불꽃 개념 무불개라는 게 이제 선생님의 메인 강의고 시불개라고 그래서 시작하는 불꽃 개념이라고 있어. 많은 사람 있으려나 모르겠네. 이제 원래 그거는 고1, 고2 학생들. 다시 말하면 시작하는 불꽃 개념이 어떤 거니? 완전 슈퍼 생 노베 있어. 다시 말하면 완전 처음 배우는 학생들을 위해서 만드는 강의가 시작하는 불꽃 개념이야. 그래서 쌤이 이제 그러니까 재미라고 들으는 거야. 지금 이제 현재 중3에서 이제 고1로 올라오는 요때 수능 보는 애들 있잖아. 걔네들이 이제 고1 때 처음으로 이제 고1 수학을 배울 거 아니니. 근데 여러분들 알지만 요즘 고1 수학 얼마나 중요해. 그치? 보니까. 그러니까 걔네들 고1 때부터 쌤이 조금 쉽게 잘 좀 알려줘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그 공통수학이라고 부르거든. 지금 이제 고1 애들은 공통수학. 그걸 쌤이 이번에 이제 가을, 겨울부터 이제 좀 찍으려고 해요. 그 학생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시작하는 불꽃 개념 해가지고 그거를 찍어가지고 아이들이랑 할 거야. 근데 이렇게 말을 왜 했냐면, 그러니까 이제 시작하는 불꽃 개념인데, 그래서 이거 너무 잘하고 싶어서 교재 표지도 이쁘게 한번 만들어 보려고.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이제 메가스터디북스 쪽이랑 같이 일하면서 같이 교재를 만들곤 하는데 거기 디자인팀에서 교재를 이렇게 디자인을 해줬다. 근데 봐봐. 뿅. 어때? 뿅. 어때? 봐봐. 이게 A안. A안이라고 써있죠. 이게 B안. B안. 아, 뭐가 나요? 뭐가? 근데 이게 솔직히 되게 잘 안 보여. 뭐 잘 안 보여. 그치? 그래서 요거 인스타에다 내가 업로딩하고 아니. 공지상에다가 넣으면 좀 웃기나? 자료실에 올릴까? 아직 안 보이지? 요게 A안. 근데 요게 사실 요게 불꽃수학이라고 써있는 거긴 하거든? 아니, 이것도 실제로 보면 조금 이뻤거든? 이렇게 PDF파일로 이렇게 밝게 딱 보면 쨍하고? 요건 B안. 어느 게 더 낫니? 그래서 올해 우리 불꽃 패밀리들 쌤 많이 사랑해주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고 막 같이 쌤이랑 같이 소통하고 그랬어가지고 그냥 갑자기 문득! 얘들아, 쌤이 나중에 니네 대학 가고 나면 쌤 지금보다 더 잘할 거고 더 열심히 살 건데, 그리고 이제 그래서 그때 시불개 이거 되게 중요한데 디자인을 왠지 올해 우리 불꽃 패밀리들 쌤 너무 사랑해주고 했는데 니네들이 골라주면 아마 그 더 좋은 기운으로 더 잘 될 것 같은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 갑자기 들어가지고 그래서 근데 니네들 물어보는 거야. 갑자기 물어보는 거야. 야, 이게 A, B 뭐 골라줘. 여기 밑에 댓글에다가 선생님 저는 B가 난 것 같아요. 저는 A가 난 것 같아요. 색깔은 말할 필요가 없어. 왜냐면 색깔은 지금 여기 보면 알지만 수원, 수투, 팍통 이렇게 써있지. 그치? 이것도 봐봐. 수원, 수투, 팍통 이렇게 나랑 처럼 이게 이제 수능은 이거야. 끝이야. 팍통이 다 보는 거야. 팍통 다 보면 그냥 여러분 진짜 너무 내가 웃고 있나요? 여러분 하여튼 그런데 여기 봐. 요거 A안, 요거 B안.
근데 요거 이제 요거 말고 이제 요 모양으로 해서 공통수학이라고 해가지고 또 이제 찍어서 지금 이제 올리려고 이제 이번 겨울부터 이제 찍을 건데 그걸 찍기 위해서 디자인을 지금 결정해야 돼 빨리. 그래서 이제 요거 다음 주까지 이제 메가스터디북스에서 좀 결정해 달라 그래가지고 아 네 알고 있는데 요게 난가 요게 난가 아 봐도 잘 모르겠어 그치. 어 쌤의 마음은 아니 쌤 마음 말하지 않을게. 그럼 여러분이 편견이 하여튼 몰라.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골라줬으면 하는 마음이 들어서 우리 불꽃 패밀리들이 어 요거 들어와서 둘 중에서 하나 골라주세요. 알았죠? 다시 보여줄게. A. B. 알겠습니까? 우리 PD님은 뭐가 난 것 같아요? A, B 중에. B! 아, B! 마음이 통했어. 아, 이러면 또, 아, 이러면 또, 아, 이런 표현이 생기는데. 어, A와 B 중에서 여러분 골라주세요. 알겠어요? 예, 네, 사랑해요, 여러분들. 자, 어쨌건. 여러분, 대학 가서도 선생님 열심히 할 테니까 응원해주시고. 우리 그래도 종종 쌤 뭐 DM이나 인스타로 뭐 쌤 저 대학생인데 뭐 또 그리고 특히 쌤 연구실이 홍익대학교 앞에 있거든. 상수동 쪽에 거기에 선생님 연구실이 있어. 그러다 보니까 쌤이 그 상수동 쪽에서 왔다 갔다 좀 자주 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 대학 가면 클럽도 또 자주 가시더라고요. 아주 그냥 에? 그래가지고 또 제가 그 상수동 앞에서 밤에 나오면 클럽을 막 놀러 다니는 애들 중에서 은근히 왔다서 인사를 하고 막 취해가지고 안녕하세요 막 그래. 오 당황하고 막 이런 경우도 있는데 어쨌건 대학 가서도 쌤이랑 같이 인사도 하고 우리 만날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때 가서 만날 거고 그때 쌤은 이제 여러분이 결정해 주는 교재 표지 가지고 또 열심히 살고 있을게. 알겠어. 이러니까 꼭 무슨 헤어지는 것 같다. 그치? 그러니까 갑자기 좀 슬픈 것 같은데. 그런 거 아니죠? 네. 마지막까지 열심히 하고. 오케이? 여러분 하여튼 슈퍼초코 대박 날 거야. 오케이? 열심히 합시다. 어, 좋아요. 자, 그러면 네, A, B 골라줘요. 마지막 한 번만 더. A, B. 오케이? A, B 좀 골라줘. 좋아요. 자, 그러면 뭐 그냥 잠깐 한번 올려봤어요. 여러분. 네, 사랑해요. 어, 열심히 하세요. 네, 여러분 슈퍼초코 대박 날 거니까. 오케이? 네, 감사합니다.